내 학생, 내 학교는 내가 지킨다라는. 교육청과 학교도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방학 때지만 대부분 학교에 나오셔서 3월 2일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비상체제를 갖추고 3월 한 달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,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우리 아이들, 백신 접종도 거의 맞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이 학교에 우선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저희들 시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교육 공동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경제방송 보내주셔서 개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, 건강권 모두 다 챙기셔야 되는 바쁘신 교육감님들과 함께 현장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이야기를 좀 듣고 교육당국하고 함께 어떤 정부의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. 지난 2년 동안 전면 등교, 원격 수업 등등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부족, 사회적, 정서적 여러 가지 결손,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셔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번 학기에도 안전한 등교 수업이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입니다. 이를 위해서 오미크론 상황에 각급 학교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역과 학사 운영 사례 오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등교 전에 안전한 확인을 위해서 신속 항원검사 키트 제공하겠습니다. 확진자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조기 대응을 위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또 방안, 이동형 현장 PCR 검사 체계를 도입을 해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어찌 보면 3중의 방역 안전장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만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단축 수업을 한다든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. 이번 학기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신속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방역의 무게 중심이 결국 현장을 감당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학교장님들께 주어져 있습니다. 정부도 관심과 기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. 내 학생, 내 학교는 내가 지킨다라는 이런 교육감님들과 학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의지가 조금 더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. 오늘 감담회는 바로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교육감님들의 고충과 현장의 의견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중앙정부는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